오늘 영상 스트라타 인슈런스, 스트라타 보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큰 코 다치실 수 있으십니다. 뭐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스트라타라고 그러잖아요. 라따 라따 스트라타. 참고로 스트라타 관련돼서 꼭 짚어봐야 할 자료들 7분 순삭으로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려드린 게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가셔서 쭉 7분이니까 금방 보실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비도 체크해야 되고 모기지 페이먼트도 체크해야 되고 근데 한 가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스트라타 인슈런스 보험료도 내셔야 되거든요. 보험료를 간과해서 이거를 나중에 이런 비용이 있었네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관리비가 100불이 생각보다 쌌다 근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100불이 더 나간다 매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꼭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스트라타 보험은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큰 형님. 예를 들어서 스트라타 자체가 그 단지 이게 뭐 타운하우스며 콘도며 저층 콘도일 수도 있고 고층 콘도일 수도 있고 그 단지 내 자체가 보험을 크게 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 같은 거가 단독 주택하고 다릅니다. 단독 주택은 개인 보험으로 화재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이런 공동 주택은 그런 스트라타 보험에서 화재까지 포함된다는 거. 자 그러면 개인 보험을 따로 들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들이 스트라타 이런 공동주택 구매하실 때 특히나 콘도 그 이유가 누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누수는 아무래도 물이 새면 주로 중력 때문에 위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조금 이런 사고가 빈번하진 않지만 콘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께서도 직접 겪으신 부분이나 아니면 주위에 아마 이런 누수로 인한 사고를 보신 그런 사례가 있으실 거예요. 아주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되냐? 스트라타 인슈런스에 대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거를 Summary of Coverage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런 단지를 커버하는 보험이 엄청나겠죠? 뭐 화재 보험이 일어나면 그 전체 단지를 다시 Replacement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교체할 정도의 어떤 보험을 커버할 수 있는 큰 스케일의 회사가 별로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BFL이라든가 뭐 허브라든가 카프리라든가 등등 몇 개밖에 없는데 큰 이슈가 됐었던 혹시 경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019년, 20년에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되는 큰 보험회사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쫙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관리비나 이런 게 좀 인상이 됐던 또는 돈을 걷어서 스페셜 레비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셔야 됐던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짚어보겠는데요. 아 이렇게 보시면 Summary of Coverage Summary of Coverage라는 이런 내역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저층 콘도입니다. 저층 콘도.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Water Damage Deductible 보셔야 돼요. Water Damage Deductible 한마디로 누수로 인한 어떤 손상 여러분께서 만약에 부주의로 뭐 스트라타랑 관련 없이 여러분의 개인 세탁기라든가 특히 이런 워셔에서 물이 넘치는 오버플로우라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토일렛이 변기가 샐 수도 있거나 냉장고가 샐 수 있거나 이건 여러분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계속 흘러내렸어. 실제 제 지인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개인 보험이요.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 날짜가 가까웠는데 서로 부부가 자기가 갱신해 그래 자기가 갱신해 하면서 미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익스파이가 됐습니다. 만기가 됐어요. 개인 보험이 그냥 지나쳐서 만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세탁기에서 물이 넘쳐 흐른 거예요. 이게 한 7년 전 이런 사례이긴 합니다. 근데 3계층이 흘러가지고 자기 때문에 그 당시 비용으로 한 3만 몇천 불을 냈었어야 돼요. 그 누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어떤 비용. 근데 보험 처리를 못했던 거죠. 보험이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원자재라든가 아마 인건비가 더 높을 텐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개인 보험을 들으셔야 되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저층 콘도는 참고로 워터 데미지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5만 불입니다. 5만 불. 디덕토블이 5만 불. 이 스트라타 단지. 단지가 허브라는 보험회사한테 들은 거예요. 커버리지를. 그래서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근데 뭐 7만 불이 나왔어요. 비용이. 그러면 스트라타 자체가 디덕토블을 내고 이거 5만 불이니까. 누수로 인한 사고는 5만 불 디덕토블을 내고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스트라타는 어떤 손해를 전혀 안 보려고 그래요. 이 5만 불 스트라타가 디덕토블을 내는 이 5만 불을 이거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하고 나서 입주자에게 이거를 청구를 하는 거죠. 디덕토블을. 그거를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또 5만 불을 커버해야 될 개인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5만 불을 커버하느냐 아니면 단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거 이건 BFL 이거는 하이라이즈거든요. 하이라이즈는 워터 데미지 디덕터블이 10만 불이네요. 한마디로 10만 불 이상 되는 큰 사고는 스트라타가 또 큰 형님이 디덕터블 내고 보험 처리 시키는 거예요. 뭐 14만 불짜리 무슨 비용이 들었다. 근데 그럼 10만 불이 스트라타가 내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야 니네들이네 해서 입주자가 10만 불을 이제 본인이 일으켰다면 그래서 그거를 커버해야 되는 자기 개인 보험으로 그 디덕터블을 커버하는 10만 불짜리 디덕터블을 커버할 수 있는 개인 보험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디덕터블을 자기 개인 부담금을이란 건 아마 아실 거예요. ICBC라든가 그렇죠? 유리창 앞유리 깨질 때 한 2-300불 내고 그렇죠? 디덕터블 내고 유리창 바꾸는 것처럼 자기 이 10만 불을 커버하는 걸 따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개인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나이 어리시거나 자주 이런 거 신고를 하셨던 그럼 좀 리스크가 위험이 높은 군에 속한다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개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지마다 이게 누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면은 이 워터 데미지 디덕터블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75만 불도 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타운하우스는 주로 워터 데미지 디덕터블이 한 2만 5천 불에서 5만 불 사이입니다. 저층 콘도랑 비슷해요. 그거를 개인이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는 주로 10만 불에서 한 25만 불까지 워터 데미지 디덕터블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어떤 그런 하이라이즈다. 그러면은 자기 보험 커버할 수 있는 게 뭐 25만 불까지 안 되는데 막 75만 불짜리 이런 워터 데미지 디덕터블을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 추가로 드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보험을 막 두세 개 들 수 있는 거예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비용이 그래서 점점 더 들겠죠.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모르게지 페이먼트나 관리비에만 포커스도 가지고 이 나갈 수 있는 이 보험료는 생각지도 안 하고 매달 나갈 수 있거든요.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아까 큰 형님 이 전체 스트라타 단지를 커버하고 있는 보험 이 자기 개인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좀 스트라타가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의 개인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디덕터블 뭐 이게 500불이건 1000불이건 뭐 2000불이건 내서 커버를 해야지 스트라타는 누수로 인한 사고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자기가 부주의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물 어떤 누수로 인한 사고로 자기가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책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스트라타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주는 스트라타, 안 해주는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아무 잘못 없는데 내 디덕터블, 뭐 예를 들어서 누수리나 사고로 뭐 바닥을 고쳐야 된다 등등 그럴 때 자기 디덕터블 내야 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500불을 내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스트라타한테 막 비용 처리하려고 이렇게 그런 단지마다 좀 달라요. 단지가. 근데 어떤 데는 해주는 단지도 있겠지만 은근히 여러분 생각보다 스트라타는 너 개인 보험으로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하 그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개인 보험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이런 summary of coverage를 내역을 보셔야 언제까지 얼마까지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알아봐야 되는지 견적을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확실히 아시고 진행하셔야 큰 코 다치지 않는다는 거. Al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all for watching. As always, I'll see you next time. Bye-bye.